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유명한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나와 있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나오면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습니다. 그 위에 겹쳐서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싹 나고 결실할 시기가 다가올 때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하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둬라,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마저 상할까 두렵다,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되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처분하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한데 우린 그렇게 해석하기 쉽지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어둠의 악한 자들도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판 때가 되면 모든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좀 달리해서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어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곡식 또 가라지가 한밭에 덧뿌려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으로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과 좋은 것, 그리고 악한 것이 함께 공존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간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본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장,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해진다, 이런 오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수도 않고 문제도 없고 흠도 없는, 티도 없는 그런 모습을 성장한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뭔가 오해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진짜 건강한 성장, 성숙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이 살펴봄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장 과정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참 좋지요.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웃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잘 땐 더 이쁩니다. 아이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을 기대하며 정성을 다합니다. 성장하는 과정과 그 모습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아이들은 그 어릴 때에 평생할 효도를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릴 때 참 이쁜 모습, 희망을 주는 모습 자체에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이후에는 영 다를 것이다, 그런 것도 돼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어릴 때 그 이쁘고 귀여웠던 녀석이 성장하면서 온갖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이상한 말을 어디선가 배워서 하고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 엉뚱한 행동을 쏟아 놓습니다. 거짓말도 시작하고요, 미운 짓이 늘어납니다. 좋은 것은 안 배우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 모습 보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고 자는 동안 원수인 사단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습니다. 씨가 뿌려진 곳 아닌 곳에 뿌려놨으면 뽑기도 좋을 텐데 덧뿌려놨어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꾸만 문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확대시켜서 결국은 그 속에서 파멸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늘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소망과 자녀의 현실이 달라요. 자녀의 소원과 부모의 욕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똑바로 선 모습, 성숙한 모습, 철드는 걸 기대합니다. 선생님 된 자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잘 성장하여서 바르게 선 모습들을 기대하죠. 그러나 자녀는 늘 어떤 모습입니까? 철이 없어요. 기대에 못 미쳐요. 더구나 사춘기 때쯤 되면 그 예민한 시기에 갈등이 크게 달합니다. 이럴 때는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문제의 원인들을 곰곰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많은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이래야만 된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모험과 시도를 다 할 때예요. 그때는 실수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실험해 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제자된 자들에게 여가라면 잘 안 쓰면 좋은 단어가 절대로라는 단어라고 누군 얘기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 말 하는 순간 그걸 하고 싶어져요. 더구나 그 말에 조건까지 붙으면 더 문제입니다. 목사 아들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왠지 반항심이 느껴집니다. 사춘기 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돼. 뭔가 좀 그래요. 절대로라고 강요할 때에 어느 순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숨어서 은밀히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중적 인격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죄하기보다는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돼요.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크리스찬 상담으로 또 많은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 상담 사례를 책에 써놨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집중력이 없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사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가족력을 조사하다 보다 보니까 이 청년이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주 독실한 청교도 집안입니다. 청교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곳이에요. 참 성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런 신앙은 있었는데 성격이 너무 달랐는지 늘 화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눈치를 보면서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운 건 있어갖고 이래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러지 못해도 자녀에겐 꼭 그래야 된다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강요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크다 보니까 자기 또래에 꼭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제대로 못하고 자랐어요. 율법적 기준 속에서 좀 힘들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신의 라이프 시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인생의 단계 꼭 경험해야 될 것을 상실할 채 살았다는 거예요. 어리광 부릴 때는 어리광 부려야 됩니다. 응석 부릴 때는 응석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용서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트루니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의 어린 시절을 빼앗은 강도가 누구냐? 잘못된 기독교가 빼앗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엄격하고 율법적인 기독교 한쪽에 치우쳐진 가르침 때문에 이 아이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적 배경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그런 유교적인 색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형식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자기다운 삶을 밀어놓고 딴 모습에 맞춰야 되는 성장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채 성장하는 그러면서 직분도 맡고 책임도 맡는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냐면요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Adult child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의 단계를 잘 벗어나지 못한 충분히 아이 시절을 겪지 못해서 어른이 된 후에도 아이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어른스럽지 못한 의존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치유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혹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율법과 이래야만 된다라는 기준만이 가득하면은요, 아이가 충분히 경험하며 살 수 없고 성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에게는요, 그 나이만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약점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은혜와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계명의 종교 이전에 은혜와 용서가 충분히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내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용서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 은혜의 법이 늘 흘러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한 점, 잘못된 점 발견할 때마다 그거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단을 합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결단을 해요. 자, 앞의 경우와 좀 달리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진 사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의 맨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에 가면 남자 성도는 가까이에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여자 성도들은 자기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인사하고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랑 잘 지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갈까. 이거 보고 여자분들은 다 압니다. 왠지 남자분들만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감 잡죠. 새벽에 화장을 안 해요, 뭐 이겁니다. 지금까지 화장하고 잘 갖춰진 모습을 보이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부시지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숙은 뭐냐, 화장하지 않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쌩얼로 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비유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에 꺼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개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부분을 감추고 싶은 분이 있어요. 미화하고 포장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성숙한 이후에는요, 그런 약점도 남들 볼 때는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내 약점이 아니고 나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정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싫고 소문나는 것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충분히 성숙해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굳이 감추지 않아요. 이 아이도 우리 삶의 일부이고 장애가 수치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생명이 분명하다, 이거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감추거나 수치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 어떻습니까? 숨기는 게 많습니다. 이건 보여주면 안 돼, 절대 안 돼, 없다고 그래, 절대 말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숨김이 없어지면은요, 오히려 우리는 자유를 얻고 더욱더 성장의 한 단계, 성숙의 단계로 진일보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부분들 조금씩 되찾아갔고요, 이것도 나의 일부분이야 참여시킵니다. 자기가 못마땅한 이유도 부모 탓하지 않고 친구 탓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이것도 나의 한 부분이야 인정하고 살게 되는 거죠. 성경 속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자들이고 수치스러운 삶이 있는 사람이고 창피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 10편 34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20편 33편의 표제를 보면은요, 블레셋으로 망명가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로 나와 있어요. 그 인생에서 흑역사입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내가 거기 간 거 아무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만 아는데 이것은 없는 걸로 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었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2절에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는 언제 쓰십니까? 밧세바와의 간음이 탄로난 후에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쓴 시예요. 표지에 아예 써놨어요. 자기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냥 낱낱이 드러보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단점과 수치와 상처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없애거나 지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라지도 있지, 평생 떠안고 사야 될 어떤 그런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일 때에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실 거야.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의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과거 살인자였어요. 성격도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할 수 없이 온유해졌어요. 그 광야 생활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들고 거역하고 반역했음에도 그는 온유했어요. 딱 한번 무리 봐볼까 해서 성낸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가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성품, 그의 본성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떠안고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성품이 온유해지면서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성적으로 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좋은 것을 개발해서 드러나게 한 거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자신도, 배우자도, 자녀들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교사로서도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꾸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이렇게 극복했다, 나의 상처를 이야기해 주면서 격려할 수는 있죠. 절대 쉬지면 안 된다,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도 죄를 지을 수 있지, 하지만 죄가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 회개하라. 거짓말할 수 있다, 그 거짓말의 결과로 일이 자꾸만 꼬이고 꼬인다, 깨닫는 순간 인정해라, 빨리 돌이켜라, 바로잡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해결받아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의 문제만 아닙니다. 가정과 식구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용납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용납하는 너그러움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내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종들은 주인에게 어떤 요청합니까? 또 주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종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인이 말했잖아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악한 자가 한 짓이구나. 종들은 생각합니다. 원수가 그랬다면 가라지는 뽑아야죠. 눈에 가시는 제거해야죠. 문제는 지적해야죠. 이 종들은 모든 종류의 가라지와 잘못은 제거해야 된다는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의 모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대답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뿌리들이 뒤얽혀 있어 위험하다. 추수 때까지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완전하게 살려는 강박을 버리라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요, 약점이 자꾸 드러나고요, 장점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라지에 집착한 나머지 결실에 쏟을 수 있는 힘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등산이 취미인데 어느 날은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가지고 등산하면서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산에 갔다 왔는데 나중에 그 산에 간 기억을 떠올려 보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산에서 좋았던 건 기억이 안 나고 곳곳마다 있던 쓰레기들만 가득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공기 마시고 푸른 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나는 왜 쓰레기만 생각날까? 막 그런 거죠. 우리 삶에서도요, 내 인생의 쓰레기에만 집중하면 좋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건 남을 보건 그 사람의 쓰레기와 가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알곡을 먼저 보는 안목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다가 알곡마저 망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화해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라기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더라. 자, 가라지는 우리 인격의 어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내에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가라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분이 약하다고 시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잘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늘 말하고 다니던 그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주일 씨가 되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약점과 허점을 인정하고 웃음거리가 아니라 웃음의 소재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승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그럼 그거를 평생 원수로 삼고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넘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입니다. 가라지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와 화해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잘 대접하면 오히려 그 상처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며 성장하고 인격도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올림픽 끝나고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가끔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 그럴 때 많은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내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운동이라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나에게 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운동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소질도 있어서 계속하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되었고 메달도 땄다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선수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피트니스 선수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체형이 좀 틀어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운동하면 괜찮다기에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몸도 만들어진 게 좋고 건강이 회복되고 아예 직업을 피트니스 강사로 바꿨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럿이에요. 인생에 분명히 약점인데 가라지인데 창피함인데 허물인데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보고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재 삼아서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바꿀까. 그럼 내 인생도 바뀌고 우리 자녀의 삶도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새로운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묘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실패작이 아니에요.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음 생엔 이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번 생이 전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작품 허물처럼 보여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도 연약한 우리 자녀들도 아니 허물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